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31절 안 읽었죠? 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드디어 이제 여섯째 날이 왔어요. 여섯째 날 지나면 이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저한 주간 참 어려웠어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잘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쭉 왔잖아요. 첫째 날부터. 그러면 뭔가가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문맥상 안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민되는지. 이제 다른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고민도 하고, 이 본문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 하여튼 수도 없이 읽었으니까.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뭘 느꼈냐면, 참 우리는 다 하나님 그 어떤 그 은혜 속에 있는 건데, 그 은혜를 살짝 빼잖아요. 그러면 정말 바람없는 타이어더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할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참 우스운 거예요. 이 건강도 그분이 안 주면 한순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천하 장사라도. 그런 걸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막판에 가서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해왔어도 뭐또 은혜가 또더 깊이 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말씀이 더 깊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그 기초적인 그 우리가 생각해야 할 토대가 뭔가 하면, 창세기는 점진적이고 반복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시작과 완성이 다 끝나요. 예. 빛과 어둠이죠? 그 빛과 어둠인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고,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 것을 알아보면, 그게 완성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곧바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6일이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알아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른 방법을 하시는 거죠. 계속 소재가 달라지고 그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복음은 항상 똑같아요. 그런 건 느끼셨죠. 그런 의미로 이걸 그 장세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오늘 이제 아담이 등장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2장으로 가면 아담이 또 등장해요. 근데 2장에서도 아담을 또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죠? 1장에서 만들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2장에서 또 만들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1장에서 아담을 만든 걸 아담 사람을 만들었는데 2장에서는 뭔가 하면 그것을 더 확대해서 더 세밀하게 세밀한 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다고요. 대략적인 설명이 1장에서 끝났다면 2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점진적으로 스토리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더 그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은 대략적인 설명이라고 보는데 그 대략적인 거에서도 우리가 처음과 완성을 알아먹는 것이 그게 은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아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24절에서 25절까지는 오늘 이제 굉장히 길잖아요. 길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24절, 25절은 그 생물을 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축, 기는 거, 그 다음에 짐승. 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가축은, 가축의 그 특징은 뭐겠어요? 그렇죠. 그냥 짐승은 그렇지 않죠. 혼자 사는 거고. 가축은 주인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 있죠. 주인.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는 거. 기는 건 여기서 이제, 레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충류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땅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예, 그렇죠. 뱀 같은 거. 근데 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가축은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각기 살면서 속된 말을 표현할 때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기는 거, 부정한 거 이렇게 표현하듯이, 근데 이게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24장 24절 첫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랬잖아요. 이 땅이 이제 LH예요. 계속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왔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셋째 날에는 공부했듯이 그 궁창이 내려와서 아랫물과 합쳐졌을 때 생겨난 무지였죠. 그것은 땅은 땅인데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땅. 그렇지. 무, 그러니까 마른 땅인데 새로운 땅.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땅이 그러면 그 새로운 땅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선 선입관을 갖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새로운 땅에 왜 짐승이 또 나오고 기는 게 나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그걸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셋째 날에서 그 땅은 그 거듭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난 우리들, 땅이. 근데 이제 여섯째 날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작과 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오늘 이 말씀도 시작과 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나라고 하는 땅. 이제 하나님이 불을 부르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부를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나는 난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존재였어요? 처음에 우리가 어둠이죠. 어둠인데 그 동물로 말하면 오늘 표현으로 기는 거, 가축, 또 짐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땅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새 종류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들짐승이 죽어야 돼요. 기는 존재로서 우리가 삭제되어지고, 가축과 같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번제물로 드려지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새 종류가 같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항상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걸.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없다라는 것은 이성을 로고스라고 돼 있는데요. 로고스가 없다라는 얘기죠. 로고스가 없으면 그게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그 25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할때이땅 있죠? 여기까지는 에레츠예요. 똑같은 땅 에레츠로 표현됐는데,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할 때,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은 또 달라요. 그게 무슨, 단어인가 봤더니,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 무슨 뜻이냐면, 아다마는 아담을 만든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 땅, 지금 땅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실제 땅 얘기가 아니라, 아담을 만든 그 재료, 흙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장 그 7절에 한번 보시면, 그 옆에, 2장에는 다시 이제 아담을 빚는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이때 땅이 아담아예요. 그러니까 땅이, 사실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가 않고 흙이라고 해야 돼요, 흙. 예, 그러면 땅의 흙이라고 하는데 흙은 뭔가 하면 아파르. 아파르는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흙이 아니고 흙의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을 만들 때 흙의 티끌로 아담을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25절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할때이 땅이 아다마, 그러니까 이 흙, 땅의 흙에 불과한 그 인생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좀 모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창세기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사람이 아담이에요. 사람이 아담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절 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죠. 이 사람이 아담이라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아담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드디어 사람을 만들자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사람은 이 아담인데요. 아담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2장 이후에 가면 이제 그 한 사람의 아담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설명해 나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도 따먹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아담은 하 아담이에요. 앞에 하가 붙어요. 정관사 그게 뭔가 하면 그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아, 그 아담. 근데 여기서 이제 26절에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아담은 아담인데 하가 없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 하면은 어떤 그 상상이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근데 사람 하면 그냥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와 같이 26절에서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아담은 아담인데 하가 없는 아담. 그냥 아담을 만든다. 만드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 이 사람은 하 아담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는 만들자.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을 딱 지칭을 하는 거지. 하 아담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26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형상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뭘까요 도대체? 내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면적이고. 그렇지, 당연하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 네. 그런데 그건 좀 두리뭉실하잖아. 그래서 이제, 예? 이미지가 도대체 뭘까, 그럼?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히브리어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일 수도,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준 게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닮았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말씀을 닮았다, 우리가. 형상대로라고 하면 말씀대로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또. 그쵸?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표현을 진리. 그 형상이 진리다. 내가 진리로 지어지면 그 형상으로 내가 지어진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말씀, 성령,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지금 봤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 된 거죠. 네. 그럼 모양은 뭘까요? 모양? 모양은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지만 내용일 거예요. 내용. 형상이 진리 말씀이라면 그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형상, 진리라고 하는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면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속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으로 내가 닮았다.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내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옆집 아들은 절대 그 옆집 아저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의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듯이 우리가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게 지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제 그 아담을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붉다라고 해요. 붉다. 예, 이제 이 피부가 붉어서 아니면 땅이 흙이 붉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의미를 붉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 겉말로, 겉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애서하고 같겠네. 애서 맞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속뜻이 있어요. 속뜻이.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예, 그 세 단어로 형성이 됐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세 단어로. 그게 첫째는 알렙인데, 그게 황소. 알렙인데 황소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신으로 봅니다. 신. 예. 네.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 이게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여호와다 하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잖아요. 그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와 달렙. 달렙은 뭔가 하면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문. 그 다음에 맴. 맴은 말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아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잘 이제 묶어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하나님이 문, 문하면 우리는 어떤 문을 생각해야 되냐면 성전문. 그 성전문을 통해서 물이 나왔죠. 그래서 무릎, 저 무릎까지 젖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목까지 그 다음에 막 넘치잖아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물이 진리. 그걸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하면은.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만든 건 사실이고 붉다라는 그 겉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전을 성전문을 통해서 흘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이 아담으로 지어지면 그렇다는 얘긴데 그렇게 진리로 지어지지 않는 상태는 아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사람이 아담이라니까 짐승. 그게 알로고스. 로고스가 없는 그 이성 없는 짐승.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완벽한 우리를 영적 재창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일단 우리도 다 짐승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거, 짐승, 가축, 막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럼 기는 거, 가축, 짐승, 그거 말고는 또 없어요? 이 세상에? 또 다른 거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동물 학자들이 분류해놓은 걸로 보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딱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은 동물들 하다못해 세균 하나도 바이러스 하나도 다 그게 지어진 건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거에 있죠. 아,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사람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아담. 그러면 아담을 넣어서 한번 여기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을 남자로 생각해요? 여자로 생각해요? 남자로 생각하죠. 근데 여기 이 말씀으로 보면 남자는, 아담은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씨 있는 자와 씨 없는 자. 네, 맞아요. 그러면 두 사람을 다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아담을 짓는데 남자와 여자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도 아담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씨 있는 자와 씨 없는 자잖아요. 그건 맞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아담은 이제 아내가 생겨요. 아내가 생기기 때문에 아담의 존재는 남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근데 오늘 27절 말씀으로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아담이 아내를 얻으면 아담이 남자지 여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다섯 맨들 야. 그러니까 그 말도 되냐? 그 말도 맞죠. 여자 합쳐서 남자에서 나왔으니까 합쳐서 아담이라고 불러도 된다. 맞아요, 맞아요. 야, 어머니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아담은요, 이 겉으로 나온 이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겠죠? 근데 분명 사람은 둘이죠. 남자, 여자. 그런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니까 하 아담. 한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 아담, 아담이 남자 할 때 이 남자는 자카르거든요. 자카르. 그리고 여자는 네케바예요. 그랬을 때 자카르 우 네케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카르 우 네케바 이렇게 돼 있어요. 우가 뭔지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가. 그렇죠? 자카르는 뭐예요? 남자인데 씨가 진 자, 씨가 있는 사람, 여자는 씨가 없는 여자. 그런데 우 자카르 우 네케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잘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씨 있는 남자가 씨 없는 여자로 창조되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로 창조되다 그런 뜻이라고요. 씨 없는 여자로 창조되다. 씨 있는 남자가 씨 없는 여자의 모양으로 창조되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씨가 없다고요. 그분이 씨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이제 남자잖아요. 씨가 있으면 남자예요. 그리스도가 남자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 우리 사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 여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자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씨 있는 남자인데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순간 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자는 여자인데 씨가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남자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려면 남자인 여자를 만들었다가 맞는 얘기. 그렇지. 남자인 여자 또는 여자인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낱말이 또 오토라는 낱말이 있어요. 오토. 오토는 뭐냐면 그거든요. 그 다음에 오탐 하면 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는 단수예요. 그 아담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수. 그 사람, 아담 그 사람. 하 아담은 이제 아담인데 그 후에 그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할때그 남자와 여자가 오토라는 그 그라고 하는 단수로 그 표현이 같이 붙어 있어요. 오토. 그러고 나서 그 26절 아니 그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죠. 그들에게가 오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오토인데 남자와 여자, 남자인 여자를 만들었다 할 때는 그가 들어갔는데 오토가 들어갔는데 만들고 나서 바로 오탐으로 변해요. 그들로 변한다고요. 봐봐요. 남자인 여자를 만들었으면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면 계속 오토로 나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28절에서 그들에게 오탐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오니까 그분을 통해서 또씨 가진 여자들이 또 생겨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짤막한 글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해서 또 생명을 얻게 되는 자기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또 씨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랬으니까 그들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이제 뭘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를 가졌잖아요. 씨를 가진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는 씨가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분은 남자예요. 우리가 이제 씨가 가졌으니까 남자인데 모습은 아직 여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스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씨 가진 남자인데, 여자인 남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 찾아보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4절 보시면, 때가 참해, 그러죠.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 언약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야 가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 내 안에 오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나에 대해서는 때가 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가 참에, 지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씨 가진 자인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뜻은 뭐예요? 그렇지. 사람 자체가 이제 여자라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서 태어나셨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그 순간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것과 여자에게 태어나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이고, 육체 자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그분이 여자의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잔데 이제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명분. 왜? 씨를 갖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씨가 없기 때문에 씨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명분을 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명분을 얻는다는 뜻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 아들,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그 아들의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한, 권리,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도 그걸 다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에게도.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두절 말씀을 다시 요약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는 거다, 그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게 약속의 완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 언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증이야. 확증을 보여주시고, 그걸 믿는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내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영이, 예, 그 푸뉴마 성령의 아들이니까, 씨고.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28절로 다시 돌아와요. 이제 28절,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분 그분을 통해서 아들이 된 자들을 우리들이에요. 된 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죠. 이제 그 말씀이죠. 일단 생육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생육. 생육이 생육 번성은 이제 좀 비슷하죠. 생육은 태어나게 하고 번성은 또 이렇게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인데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다. 진리의 아들을 낳게 하다. 그래서 이 누구를 낳고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이제, 예, 5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한번 잠깐 보시죠. 5장. 5장에 3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 전에 누구 있었는데? 그렇죠. 가인하고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족보에 아예 뺐네.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쫓겨났고. 예.
근데 족보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래요? 네, 130세에 낳았고요. 그 다음에 셋은 6절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랬죠. 아까는 아담은 130세에 낳았어요. 셋은 105세, 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에노스는 몇 세에? 90세. 90세. 좀 줄죠. 그 다음에, 70세. 개나는 70세죠. 그 다음에 65세. 예. 15절에 65세.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죠, 다시. 이제 18절부터 올라가고, 에녹을 낳은 후, 에녹은 65세, 그 다음에, 아니지, 65세에 낳은 거죠?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 다음, 무드셀라는. 예. 라멕을 낳고, 라멕은? 예. 그 다음에, 라멕은 노아를 낳았죠? 그 다음에 노아는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생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특색이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점점 빨리 나요. 어느까지, 어디까지. 그 다음에 그 무드셀라, 그때부터 확 이제 길어져요. 근데 무드셀라는 굉장히 빨리 났어요. 그쵸? 아니, 무드셀라가 아니고 에녹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다가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아에 가니까 노아는 몇 살에 난 거예요? 500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 당시 900살 이상 살았다고 해도 20세만 되면 성인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20, 30세에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 당시라고? 그렇지. 이게 그냥 육적인 자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하아담. 아담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람이 되면 그게 나은 거라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아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들, 딸들은 참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짐승이요. 아들이 짐승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처음에는 왜 점점 줄었냐면 그만큼 잘 먹혀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기가. 그런데 노아 때 가서는 500살 때 가서야 그세 사람을 얻었어. 그러니까 노아 때가 최고의 그 죄가 관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사회 발전, 사람이 아주 살기가 좋은 환경이 좋을수록 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 아들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에녹은 굉장히 빨리 낳죠. 빨리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그게 계속 에녹은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진리만 전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들림 받을 정도로. 근데 실제 들림 받았다라는 내용도 아니고 그게 그만큼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뭐 하늘에 들림 받았다.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근데 무드셀라 이름이 얘가 죽으면 세상이 그건 멸망한다라는 맞아요. 말을 하니까 에녹이 이제 얘가 죽으면 멸망을 하니까 얼마나 정신을 차려서 살았겠냐라는 거야. 얘가 죽으면 세상이 망하는데 다 끝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정신을 깨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림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이게 동행한다라는 거가 자체가 들림 받은 걸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에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똑같은 거잖아요. 에녹이 그런 상태라는 거고, 그 나음을 받은 사람은 다 똑같아. 똑같은 에녹이에요. 우리들도 에녹이에요. 여전히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짐승들처럼 땅에 코를 박고 살면 진정한 거듭난 자가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 족보를 봐서라도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때가 제일 살기 좋았었을 것 같아요. 시집자고 장가 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을수록 복음은 안 들어가죠. 그러면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응?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뭐 나쁘겠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응? 남북이 통일되는 거왜 나쁘겠어요? 근데 잘 생각하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나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게 육체를 구하는 것밖에는 안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복음으로 들어가면 못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못 사는 나라가 돼야 복음이 들어가요, 그때.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환란이 오고 가난하고 병 생기고 하는 것들이 그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복이에요. 나 배부르고 등 따줄까 해봐요. 필요 없거든요. 지금 유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탈이 많이 생기지만, 또 교회 자체에 머물러 있어도 교회 자체가 타락을 하잖아요. 교회 가서 그 갈급한 심령에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건데, 요즘은 말씀 들으러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 갈급함으로. 그래, 그 관계 또는 그 어떤 맡은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는 원인이 되거든요. 어쨌든 또 그렇게 또 계속하면 또 부정적이게 되니까. 어쨌든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런 것들이 진리의 아들들을 낳고 번성시켜라, 그런 뜻이고, 충만은 뭘까요? 충만은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표현으로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그 진리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더 알아가는 거죠. 그게 충만이라고요. 그럼 정복은 뭘까요? 정복은 이걸 또 문자대로는요, 분명히 정복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땅을 뺏고 나라를 빼앗고 하는 그 정복을 얘기하는 건데, 영적인 그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십자군 전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것이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정복해야 되니까. 기독교인 아니면 다 죽여도 좋다. 이슬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도 그랬다고요. 그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는지 모르죠. 그런 것 때문에 안 믿는 인간들 많아. 정복은요, 이거예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세상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성공, 그 다음에 부와 명예와 건강과 잘 사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하고. 근데 정복은 뭐냐면 그 세상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 요구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니까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라고요. 기독교적인 정복은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온통 세상은 뭘 하라 뭘 하라 막 유행도 많이 타고 그러잖아요. 좋은 백을 들고 다녀야 좋고, 어? 예쁘게 또 막 고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세상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요구에 반대로 세상을 딛고 그냥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게 정복이에요, 그게. 그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거. 내가 반대로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다스리다는 뭐냐면, 다스리는 것도 세상적인 다스림은 뭐예요? 이 좀 억압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탄압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강제성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스림 속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쪽 동네 북한 그쪽은 그 다스림이 아주 극에 달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씀에서 다스리라는 것은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말씀으로 섬기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어떤 리더가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섬김으로, 철저하게 섬김으로 하는 것이 다스림이라고요.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섬기는. 예, 그렇죠. 섬기는 것도 다, 예, 그거 다 속에 포함은 되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영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게 사랑하는 거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가끔 죽는 그런 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너희들을 나를 친구라고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다스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서 그 내가 삭제당하고 들어온 진리, 그 진리의 생명으로 또 전해주는 거.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간 세상에서 그냥 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걸 가지고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29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먹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앞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당연히 이 먹이를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씨 가진 채소, 씨가 있고 열매가 있는 나무, 이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것을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준다. 아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 말씀하셨죠. 그 이해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생선이 뭐예요? 생선은 죽은 거잖아요. 죽어야 생선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뱀은 살아 있잖아요, 뱀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그 성령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선을 구하는 건 좋은 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쁜 걸 주겠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생선이 죽음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죽여주소서. 나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야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부인시켜 주거든요. 내 스스로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를 내가 주겠다. 곧 성령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스도, 성령.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0절이에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여기 30절에는요, 다스리지 못하는 땅의 짐승들이에요. 똑같이 땅의 짐승이고 하늘의 새고 기는 건데, 다스릴 줄 모르는 그 생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물들이 먹을거리를 보시면, 씨가 없고 그냥 모든 풀은 풀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참 원어로 보니까 더 재밌는 게, 풀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예레크인데요. 예레크인데 무슨 뜻이냐면, 야라크에서 왔어요. 야라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예레크가. 그럼 야라크가 뭔가 먼저 봐야 돼. 야라크가 뭔가 했더니 침을 뱉다, 그런 뜻이에요. 침을 뱉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푸른이라고 하는 예레크인데 그 뜻은 뭔가 하면 푸른 게 아니고 색이 없는, 색이 바래버린, 색깔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렇잖아요. 누렇고 그 병든 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채소. 그러니까 푸른 풀 자체는 그냥 똑같은 풀이에요. 그런데 앞에 풀은 이게 병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든 채소죠. 그럼 이건 병든 풀. 번역이 예. 네. 잘못된 거네요. 잘못됐어요, 완전히. 푸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네. 색깔이 변한 그렇지. 예, 창백한, 병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해. 안 해. 예. 그러니까 푸른 채소는 맞는데, 푸른은 병든, 창백한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채소는 먹으면 안 되는 채소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단어가 29절에는요, 준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준원이. 준원이. 이거 하나님이 준다는 뜻이죠. 이 준원이가 나탄이에요. 나탄.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30절에서는 나탄이 없어요. 주노라라고 번역은 해놨는데 나탄이라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없어요. 예, 그냥 의역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 적은 없는데 자기들이 먹이로 삼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먹이를 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삼는 거죠. 하나님이 준게 아니고. 그게 뭐겠어요? 스스로 먹이를 취하는 게? 다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지 못한 상태, 아직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그 진리로 지어지지 못한 그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처음에는 율법이었잖아요. 예, 의인은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처음에는 그렇게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한 상태는 계속 그 율법에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계속 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악하지만 그 악한 모습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다녀도 그 표면적인 말씀, 문자대로 그걸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바로 그 창백한 그 풀을 먹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런 누런 채소. 버려버려야 할 거. 그렇죠. 예.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좋아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고, 그게 하나님이 준 걸로 또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또 스스로 이렇게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데 너희들이 먹는 물 마셔도 계속 목마를 거다.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물을 계속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계속 막 은혜 받아야 돼. 막 갈급해서 못 살아. 막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도 그랬고 처음에. 시작으로 맨날 기도하면서 성령 듣고 그래서 막 예배에 막 목숨 걸고 참석하는 그렇죠. 거를 예. 갔다 오면 좀 이렇게 조금 시원하고. 좀 그렇죠. 은혜는 받죠. 힘을 그때 예.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아닌 거지. 그렇죠. 갈 축이긴 축였는데 예. 계속 갈증이 나는 물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계속 먹고 사는 거지. 막또 새로운 물을 찾아. 근데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 예.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지어 놓고 나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접하기까지는 짐승이고 그 기어다니는 파충류처럼 그저 내 육체만 위해서 살았던 그런 존재였어요. 예,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흉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그렇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군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다 선한 거예요. 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먹는 것뿐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날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그 완성에까지 그 단계의 과정을 또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안식에 이제 와라. 안식으로 들어와라. 그 안식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이제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